지난 23일 2월 공주시 읍면동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담당관, 읍면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종합대책과 연두 순방 준비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읍면동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읍면동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제97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오시덕 시장은 시정 10대 핵심 과제를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